고추부각 만들기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간단해요. 고추 부각 만들기 엄청 드시워요. 이렇게 이제 고춧대에 미리 뽑은 걸로다가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기에서 이렇게 애꼬치만 따가지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물기 있을 때 약간 소금 간을 해요. 고추에다가.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 튀김 가루를 써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찹쌀 가루를 이용했거든요. 여기. 튀김가루로 하는 게 근데 제일 맛있어요. 제가 이제 요거를 몇번 하다 보니 튀김가루가 1kg짜리 두개 사다 놓은 게 떨어져 가지고 제가 이제 있는 게 찹쌀가루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요렇게 여기에 버무려 간 다음에 버무린 다음에 여기 찜통에다가 여기 이제 골고루 섞은 다음에 여기 찜통에다가 위에다가 이제 버가지고 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찜통에 한 15분 정도 쪄준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건조기 고추 건조기에다가 말려요 요거를. 그런 다음에 바짝 말린 다음에 나중에 고추 부각 해 먹으면 엄청 맛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미리 찍는 거고요. 요런 거는 자주자주 이렇게 해 놓으면은 엄청 맛있어요. 해는 방법 엄청 쉽죠. 그리고 이제 그거 부각할 때는 이제 큰 무쇠 솥에다가 놓고서는 말린 거를 넣고서는 그런 다음에 말린 거를 넣고 살살살살 전 다음에 뜨거울 때 식용유 약간만 버져도 돼요.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솥을 달군 다음에 고기에다가 올리고당을 놓고서는 살살살살 진 다음에 올리고당 뜨거워지면은 막 함께 버무리면 돼요. 이 고추 부각 만들기 그렇게 해가지고 먹으면은 윤기도 새를 부르면서 엄청 맛있어요. 고추 부각 만들기 엄청 쉽죠? 엄청 쉽답니다. 그래서 3분 영상으로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저 이렇게 고추무종 450개 심어놓고서는 활용을 잘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분 영상으로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오쌤입니다. 해는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3분 영상으로 제가 고추 부각 만들기를 영상을 찍었습니다. 요거 이런 다음에 이제 찜통에 쪄가지고 건조기에 말리면 됩니다. 오늘의 영상 끝.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3분 영상입니다. 엄청 쉬워요. 감사합니다. 한번 해 드셔보세요. 쉬워요. 굿! 감사합니다.